돼요! 움직이지 마세요! 저, 이분 남편분 되십니까? 예? 부인, 심장질환 있어요? 아니요. 천식은요? 없어요. 일단 움직이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리세요. 경례 일으키는데? 어떡해! 어떡해! 왜 저래? 에어웨이 주세요. 청진기도요. 의사입니까? 예. 산소 포화도 어떻게 됩니까? 지금 80%대입니다. 기흉도 아니고 혈흉도 아니고. 근데 왜 심음이 떨어지지? 혈압도 떨어졌고. 확장된 목정맥, 카디악 담번이다. 일단 실죠. 잘 좀 부탁드릴게요. 이대로 얼마 못 버텨요. 카디악 담번이에요. 16개지 니들 주세요. 지금 여기서 처치하시게요? 네. 안 됩니다. 선생님 소속 병원이 어디십니까? 왜요? 무슨 일이에요? 규정상 선생님 소속 병원으로 가야 저희한테 책임이 없습니다.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인계하는 게 저희 규정이거든요. 당장 심낭천자 해야 한다니까요. 카디악 탐폰이에요? 확실해요? 혈압저하, 경장맥 확장, 심음 감소, 다른 인절이 없이 백스레아드 모두 만족시키면 10중8구 카디악 탐폰이에요. 그리고 이분 장기기증 서약하신 무기수 백규상 씨 따님입니다. 출발하세요, 설림병원으로. 제가 책임질게요. 가면서 처치할 수 있죠? 시간 없다면서요.